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미 공군 지상 공격기 AC-130J가 지상에 정밀 유도 무기 세 발을 투하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자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이 공격기에는 헬파이어, 그리핀 미사일 등 정밀 유도 무기는 물론 105mm 복사포 등도 탑재돼 있습니다. 미사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섬광을 발사하면 마치 날개를 펼친 모습 같아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아주 높은 고도에서도 정확하게 때려주기 때문에 맞는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면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해요. 이 지상 공격기가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인데 티크나이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에서 곧장 날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 진행할 임무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티크나이프 훈련은 90년대부터 진행된 연례 훈련이지만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민감한 작전 내용 때문에 비공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훈련 내용을 공개했고 합참의장도 20년 만에 훈련 현장을 방문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 증가에 따라서 김승겸 의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신 사항입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실전 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앞두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홍효진입니다. 프레데터, 포식자라는 별명을 가진 미군 최강의 무인공격기 MQ-9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관제실에서 조종합니다. 최대 14시간 비행하면서 정찰감시뿐 아니라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움직이는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이 무인공격기로 지난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MQ-9 리퍼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오늘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미사일과 곡사포로 무장한 죽음의 천사 AC-130J에 이어 MQ-9 리퍼까지 적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실제 사용된 미군 전력들이 잇따라 동원된 그 자체로 대북 메시지란 평가입니다. 전력폭격기 B-1B도 지난달 19일에 이어 12일 만에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을 날았습니다.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와 정밀폭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기간 실기동 훈련엔 니미츠 항모와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이 참가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킨 아일랜드는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연합 상륙 훈련 등 과거 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미는 이 밖에도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의 참가도 협의하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 기간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내일부터 4일간 미국, 호주와 함께 3개국 정찰기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장소는 대한해협이 포함되는 규슈 주변 공역과 이와쿠니 기지입니다. 미국 첨단 정찰기 RC-135와 일본 RC-2, EP-3, OP-3C 그리고 호주의 P-8A 포세이돈이 참가합니다. RC-135는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이 있을 때 긴급 발진해 북한의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유명한 미 공군의 전략 자산입니다. 지난달부터 3번 이상 한반도 작전에 투입된 데 이어 내일부터 한반도 바로 남쪽에서 미국, 일본, 호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겁니다. 일본 RC-2는 미국 RC-135에 버금가는 최신의 전자정보 수집 항공기이고 EP-3는 영상정보 수집 항공기입니다. 일본 측은 훈련의 목적을 정보 수집, 경계감시, 정찰 등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밀 정찰 자산이 연합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신호집 등 다양한 정찰 자산이 동원되어 적국의 군사활동을 빈틈없이 보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번 훈련은 정찰 풍선 등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미국과 동맹의 대응이자 한미연합훈련 기간 예상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 등
최대 31톤의 폭탄과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고 작전 반경만 6,400km에 달하는 B-52H 스트레토 포트리스입니다. 오늘 오후 서해 상공으로 진입해 우리 공군 F-15K, KF-16의 호위를 받으며 목표 지점을 폭격하는 절차를 훈련했습니다. 비혼비 전략폭격기가 서해에서 훈련한 적은 있었지만 B-52H의 서해 훈련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훈련이 미국 확장 억제의 행동화,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까지의 그 억제의 노력을 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참수작전용 특수항공기 AC-130J와 MQ-9 리퍼 그리고 전략폭격기 B-1B에 이어 오늘 B-52H까지 일주일 새 B-2를 제외한 미 공군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훈련을 한 번씩 치른 겁니다. 사실상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과 연계돼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시작된 거고 훈련을 빌미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에 미국이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대한해협 등 일본 규슈 주변에서 미국, 일본, 호주의 첨단 비밀 정찰기들이 연합 정찰 훈련을 벌이는 것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다음 주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되면 핵항모 니미츠와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여러 척의 구축함과 핵 잠수함 등 미 해군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동해로 들어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사거리 200km의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부터 미군 최강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까지 최근 잇따라 한반도에 출격한 미 공군 전력에 이어 이번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진입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입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시 상황처럼 주말 없이 이어가는 방식으로 역대 가장 긴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전쟁 초반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아낸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통해 북한 지역을 수복한 뒤 안정화 작전까지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중단됐던 강습 상륙 작전 등 대규모 실기동 훈련도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훈련 하루 전날인 어제 김정은 총비서 주재 당 중앙군사위 회의 내용을 전하며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무력 시위 수단을 결정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 도발로 이어질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인데 규모와 기간 모두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